대통령실은 지난 5일 전기요금과 함께 걷는 KBS 수신료 2,500원을 분리징수하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KBS는 올해 1분기 적자가 무려 42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레드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동안 KBS가 불공정, 편향적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KBS 김종민 이사는 현재 성재호 KBS 보도국장을 비롯해 세번 연속으로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보도국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편파 불공정 보도를 하는 주진우에게 연간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 의장도 지난 5월 1일 KBS 라디오 출연진 편중 현상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KBS 1 라디오 5개 시사 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가 80명이다. 이에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하다. 특히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주진우 라이브에서 5일간 42명이 나와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동안 우파 혹은 여당 친화적 견해 출연자는 단한 명도 없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1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들과 해외에서 만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KBS 9시 뉴스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더욱이 7시 뉴스에도 나가지 않았고 겨우 오후 5시 뉴스에 관련 단신 하나 나간 게 전부라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KBS 9시 뉴스 이소정 앵커는 지난달 18일 민노총 집회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경찰은 며칠 전 건설 노조에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 받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 시위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백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 노조 집회에 어떤 행위들이 집회 시위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이 앵커의 멘트가 명백한 오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앵커는 의상을 바꿔 입고 멘트를 일부 수정한 후 재녹화했습니다. 그리고 KBS는 수정된 이 영상을 다시 보기 뉴스 화면 도입부에 끼워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가 이 지경까지 도달하자 KBS 노동조합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영풍 라디오 뉴스 제작부 기자가 들고 일어섰습니다. 현재 그는 KBS 신간 로비에서 김희철 KBS 사장 사퇴 구호를 외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KBS 밖에서는 시민단체 한미 자유의 물결이 KBS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뉴델리는 시민단체 한미 자유의 물결과 이영풍 기자를 만나 KBS 쇄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 한미 자유의 물결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언론이 편파적으로 국민들을 물을 속이고 귀를 막고 이러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선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언론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KBS라고 하면 공영방송이잖아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근데 공영방송의 본분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기울어져가지고 그 정치인을 위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동안 나팔수 역할을 했습니다. 노총이 KBS를 장악을 해서 편파 방송을 하고 왜곡 보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청료가 한전에 그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계속 냈었어요. 냈는데 언론이 잘못된 걸 알고부터는 우리가 시청료를 거부하고 우리는 안 냅니다. 안 냈어요. 그동안. 근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통합된 그 강제 징수를 당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KBS의 그 시청료가 분리 징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정부가 했잖아요. 근데 96%가 분리 징수를 해야 된다는 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KBS가 보면 현재 김의철 사장이 민노총을 지금 자극을 같이 해서 여기에서 완전 KBS를 편파적으로 방송하고 이번에 간첩단 사건 있죠. 이 간첩단 사건도 KBS는 보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이러한 사건은 국민들 모두 알아야 돼요. 사랑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던 KBS가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KBS의 그 시승료가 분리 징수가 돼야 하고, KBS 안에 있는 업계의 연봉자들, 예, 뭐, 보직이 없으면서 업계가 넘는 연봉자가 KBS 직원 중에 30% 넘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KBS가 공정 보도를 하고 편파 방송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김의철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거죠. 공영 방송에 본분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KBS 개혁을 외치고 현재 책임을 지고 김의철 사장을 물러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궁 기자님은 그동안 그 KBS 노조가 KBS가 편파 방송 하지 않고 국민의 공영 방송으로 올바로 하게 해달라고 투쟁을 그동안 했더라고요. 그 KBS 노조가 1,200명 됐대요. 그분들과 다 함께 해서 KBS를 개혁을 하자 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선두에 섰어요, 저분이. 그래서 우리가 저분에게 힘을 실어드리고자, 지난주,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투쟁을 했을 때, 저 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먼저 제일 먼저 했었어요. KBS를 시작으로 하지만, MBC나 YTN이나 연합뉴스, 그 다음에 한겨레, 많은 언론들도 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갈 겁니다. 근데 지금 민노총이 이제는 간첩에 북한에서 부르는 이름이 영업일부라고 합니다. 영업일부.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고, 그래서 안에서 투쟁하고 밖에 국민들의 목소리로 압박을 하고 해서 2,500명의 그 민노총이 부끄러워서도 그 못 있게 탈퇴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는 국민들이 끝까지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BS의 평가 불공정 방송이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북한 간첩단 사건 9시 뉴스에 한글도 보도가 안 됐는데 왜 보도가 안 되었나라고 하니까 현장 기자들이 아이템을 내놓지 않아서 보도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취재 지시를 할 수 있는 팀장, 부장, 국장, 본부장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건 간첩단 사건이 보도되면 불편한 세력이 KBS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 많고 9시 뉴스에 그 앵커의 엇박 꽂히기 사건 이거 국민들 기만한 거 아닙니까? 가짜 방송, 거짓말 방송, 고위 방송한 거죠. 시청자를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KBS의 주인은 매달 2,500원씩 수신료 내는 국민들이지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 사장, 부사장, 주요 본부장, 주요 실국장들이 전부 민노총 언론노조다. 국민의 방송이 민노총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현재 민노총 출신인 KBS 김의철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의철 사장이 즉각 사퇴할 때까지 이 논쟁 투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조합은 한 15,000에서 15,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KBS 같은 경우에 직원 4,500명 중에 2,500명 이상이 민노총 노조예요. MBC는 1,500명, 거의 다가 95% 이상이 민노총 노조입니다. YTN 연합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사실상 KBS, MBC, YTN 연합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EBS까지. 수신료 제도는 한 나라에, 한 국가에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이거든요. 과연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죽하면 워낙 자기 역할을 못하니 오죽하면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신료 이 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KBS 직원 여러분,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인 여러분, 당장 탈퇴하세요. 당신의 조합비가 민노총 북한 간첩단 사건 4명 구속된 그자들의 활동비로 쓰인 거 아닙니까? 당장 탈퇴하세요. 그리고 김우철 사장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